양감독 TV에서 주최하는 천하제일 무술대회, 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요. 극진공수도, 절권도, 그리고 ITF 태권도, 그리고 태권, 이렇게 네 팀이 모여서 다양한 무술적인 견해도 나눌 것 같고, 네, 조류전을 가질 것 같아요. 열심히 훈련을 했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제가 가상의 극진 가라데 그리고 ITF 태권도 절권도 스타일로 한번 최창희 선생과 미니 견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뭐 나름 영상들을 보고 또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서 물론 이제 그분들처럼 잘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최창희 선생이 최대한 그런 비슷한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아무래도 실제 스파링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다른 세 가지 무술 스타일로 한번 견주기를 해보고 우리 창희 선생은 예법 태권도 거기에 맞서는 스파링 훈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희 선생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지창희 선생님, 자, 그간 힘들게 준비했잖아. 예. 네. 오늘 이제 이런 견주기를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좀 기분이 지금 어때요? 부담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고. 네. 준비한 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신 없어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죠. 네. 네. 어쨌든 우리가 가서 최대한 훈련한 만큼 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네. 한번 왔습니다. 불꽃을 네. 불사르는 심정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네. 자, 그러면 스파링 준비를 하고 네. 스파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권도 스파링하는 영상도 나름 분석을 했고 또 예전에 그 이재성 관장님 그 체육관에 가서 제가 네, 아주 짧지만 배워봤던 그 스타일을 토대로 그 최대한 절권도 스타일을 흉내내서 먼저 네, 견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권도를 제대로 수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좀 그런 네. 스타일을 흉내만 낸 건데 네. 아마도 이렇게 굉장히 빠른 스텝 네. 그리고 빠른 그 리드잽이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계속 커팅 당했던 태권에서는 재차기인데 절권도에서는
이 발차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쓰고 거기에 이어서 뭐 옆발질이나 상단으로 네. 올라가는 발차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네.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때요? 접근도 스타일 강화를 해보니까. 사이드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빠르게 전진하는 게 네. 빨라가지고 네.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이렇게. 네네.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그 절권도의 펀치의 중량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워낙 빠른 스피드의 발길질이라서 좀 맞으면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ITF 스타일로 제가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건 제일 어려운 스타일 같고 사실은 또 ITF 태권도 스타일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려운 스타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열심히 분석해 본 그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변칙적인 손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스태킹을 하면서 시합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슈퍼맨 펀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몰고 들어왔을 때 빠지면서 참 뒤척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TF 태권도랑 스파링을 할 때는 좀 더 그 로우킥으로 아랫발길질로 상대방의 발을 좀 묶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접근전을 펼칠 때는 뒤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던지고 사이드로 빠져서 타고 들어가는 방식의 공격 루트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뛰기 때문에 조금 근접적으로 붙어서 로우킥으로 계속 우리 내차기나 낚시거리나 장대차기 이런 것들로 앞발로도 충분히 이렇게 허벅발기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앞발을 좀 견제를 많이 해서 좀 빠른 스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좀 체급 차이도 많이 날 것 같고 워낙 이제 온 몸을 무기처럼 단련하는 극진 스타일로 한번 해볼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네. 네. 이제 그걸 감안하고 아마도 굉장히 묵직한 네. 네. 극진가를 공격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스타일을 잠깐 네. 풀어보죠. 알겠습니다. 바로 주먹 들어간 다음에 바로 차거든요. 네, 바로.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습했던 템포보다 극진 가라데 발차기가 한 템포가 빨라. 근데 더군다나 이제 중량급이고 원래 극진 가라데 자체가 워낙 단련을 강하게 하는 무술이기도 하지만 중량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킥의 파워가 상당히 강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쉽지 않은 무기가 되겠죠. 극진 가라데라고 하게 된다면.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최대한 네. 빠른 얼굴 안면 네. 타격 네. 그리고 빠른 그 발길질로 전환 그리고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사이드로 내가 봤을 때 극진하고 할 때는 약간 우리가 사이드 포지션을 가져가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는 것보다 네. 정면보다는 살짝 사이드로 서서 우리가 째발기나 네. 들어가서 허벅발기 이런 네. 발길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극진 발차기의 타이밍을 많이 놓치는 그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죠. 하여튼 좀 이런 훈련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택견 저기 입식 타격형 스타일만 하다가 지금 전혀 다른 스타일을 또 한번 해보니까 지금 맛도 멀고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땀 흘린 만큼 네. 기능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나서는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포부 네, 목표는 우승입니다. 파이팅. 네. 제발 우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한참 뒤에 공개가 되겠지만, 네, 여러분 그 저희가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죠. 그 경기 결과야 그날의 컨디션도 중요한 거고 또 운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경기가 그렇잖아요. 네, 실력이 제일 중요하죠. 노력, 실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경기 당일의 컨디션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여건들이 합쳐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든, 네, 저희가 뭐 이제 뭐 우승을 하면 제일 좋은 결과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창희 선생하고 제가 이거 준비하는 동안 정말 둘이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물론 창희가 얘기했듯이 목표는 우승이죠. 당연히 포부가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또 택견의 네, 좋은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왕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